오정현 TV 서울의 소리 인터넷 뉴스 신문고 법률닷컴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정치 법률 시사 대표 방송 정법시대 그 두 번째 막을 올립니다. 안녕하십니까. 서울의 소리 법조팀장 정대택 기자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검사를 검사하는 변호사 모임 대표 오동현 변호사입니다. 반갑습니다. 법률닷컴 대표 추광규입니다. 반갑습니다. 방송 타이틀 정법시대는 천공의 정법시대와는 결을 달리합니다. 한자로는 정사정, 법법대시, 대신할 대자를 쓰는 정법시대는 정치, 법률, 시사를 대표하는 방송을 뜻합니다. 이번 주 화제의 판결, 화제의 재판 브리핑입니다. 지난 6월 17일 서울 용산구 한 아파트에서 술에 취해 소란을 피우고 경찰관을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호연 빙그레 회장 장남 김동완 사장에 대한 첫 공판이 열렸습니다. 서울서부지법 형사 10단독이 15일 진행한 공판에서 공무집행방해 혐의를 받는 김동완 사장에게 검찰은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구형했습니다. 김동완 사장은 최후 진술에서 인정하고 반성한다. 경찰관께 진심어린 사과 말씀을 전하고 싶다면서도 염치 없지만 선처를 부탁드린다고 했습니다. 김동완 사장에 대한 선고 공판은 11월 7일 오전 10시 예정입니다. 83년생이니까 41살이신데 빙그레 사장직 오르다 보니 세상에 발 아래로 보인 게 아닌가 합니다.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삼성물산 제1모직 부당합병 의혹 항소심이 14일 열렸습니다. 서울고등법원 형사 13부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이재용 회장 등 삼성 임직원 14명에 대한 항소심 공판을 실시했는데요. 1심 재판부는 무죄를 선고했었죠. 심리 전 재판부는 검찰의 삼성 바이오로직스 분식 회계 혐의를 추가한 공소장 변경 신청을 받아들였습니다. 지난 8월 서울행정법원은 삼성 바이오로직이 분식회계를 일부 인정한다고 판단했는데 이를 반영한 것입니다. 삼성 측 변호인은 분식회계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알려집니다. 다음 공판은 10월 28일 열릴 예정입니다. 삼성전자와 이재용 회장의 총체적 위기입니다. 국내를 불문하고 윤석열 따라다니면서 병풍 역할과 술 상무를 마다하지 않았지만 돌아온 건 삼성과 이 회장을 옥죄이는 새사슬입니다. 믿을 사람을 믿어야 하지 않았을까요? 나라 구하다 죽었나? 누구에게 책임을 떠넘기는가? 국가가 어디까지 책임져야 하는가? 겁도 없이 나라에 반기든 가당차는 XX들. 김이나 창원 시의원이 지난 2022년 11월에서 12월 자신의 SNS에 이태원 할로윈 참사 유가족 화물연대 조합원들에게 한 말입니다. 검찰은 김민아 씨 의원을 모욕 혐의로 재판에 넘겼습니다. 지난 8월 항소심에서 검찰은 벌금 300만 원을 구형했습니다. 지난 15일 마산지법 형창원지법 마산지원 형사 1부는 검찰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과 같은 징역 3개월 선고유예를 선고했습니다. 선고유예로 의원직을 유지하게 된 김민아 창원 시의원은 피해자에게 죄송하다고 사과했습니다. 김민아 시의원은 유가족의 가슴엔 못을 박고 송방망이 처벌을 받았습니다. 정법시대는 재판부의 3개월 선고유예 판결에 이의를 제기합니다. 윤석열 대통령 부인인 김건희 여사에 대한 도이치 주가 조작 의혹에 대해 검찰이 주가 조작 공모 방조 혐의가 없다고 보고 불기소 처분했습니다. 지난 2020년 4월 당시 열린민주당은 김건희 여사를 주가 조작 공모 방조 혐의로 고발했는데요. 4년 만에 결론이 난 것입니다. 검찰은 김건희 여사가 고노스 전 도이치 모터스 회장을 통해 수익을 얻으려 계좌 관리를 맡겼을 뿐 시세 조정 범행은 알지 못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우리 정대택 팀장님 할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정말 그 지나간 소도 웃을 일이죠. 이것은 뭐 이 말 하려면 뭐 밤새도록 해도 저 뭔 얘기가 많습니다만은 애당초에 뭐 불기소할 결심을 가지고 윤석열이가 저기 중앙지검장 있으면서부터 이 사건을 뒷배질하고 검찰총장 하면서도 뒷배질하고 어떤 사건이기 때문에 이것은 대한민국 검찰은 뭐 2300명 검찰은 죽었다. 대한민국 검찰은 김건희의 변호인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오동은 변호사님 뭐 하실 말씀은? 네, 오늘 그 검찰에서 낸 그 보도 자료를 좀 보면은 왜 김건희 여사를 불기소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언급을 하고 있는데 그 내용을 보시면 다들 이해가 안 되실 겁니다. 김건희 여사가 주식 거래나 주식 시장에 대해서 이해도가 낮은 일반 투자자에 불과하다. 그렇기 때문에 뭐 방조 혐의를 인정할 수 없다. 뭐 그렇게 좀 보도 자료에는 이렇게 언급을 했는데 뭐 다들 뭐 녹취 내용이라는 거 아시다시피 김건희 여사가 뭐 12시에 3,300원에 8만 개 때려주세요. 뭐 이런 내용도 보내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김건희 여사 본인의 그 어떤 경력에도 뭐 도이치모터스 제품 및 디자인 전략팀 이사라고 그렇게 번듯하게 이렇게 자기의 그런 경력을 또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검찰 그 종합 의견서에 기재된 내용입니다. 기재된 내용이 검찰이 김건희 최은순 도이치모터스의 수익금이 김건희 여사가 13억 9천 3만 원 그리고 최은순은 9억 135만 원 둘이 합쳐서 이 도이치모터스의 통해서 수익 본 것만 해도 22억 9천만 원에 해당하는 상당한 금액인데 이런 부분들이 검찰에서 의견서로도 다 밝혀놓고는 주식에 대한 이해도가 부족하고 뭐 객관적인 물증이 없다. 그렇기 때문에 불기소로 처분을 했는데 물증이 없는 것은 검찰이 제대로 된 수사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물증이 당연히 없지 않겠습니까? 네, 이런 부분을 보면은 참 회장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우리 검찰이 김건희 윤석열 일가의 어떤 큰 대형 로펌으로서 변호사의 역할을 정말 열심히 하고 있다고 네, 그렇게밖에는 네, 볼 수가 없는 것 같습니다. 네. 저희 정법 시대는 검찰이 김건희 여사의 변호인으로 전락했다 이렇게 평가를 하겠습니다. 네, 이번 코너는 화재의 재판과 판결을 가지고 심층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 주는 서울중앙지법에서 진행 중인 이재명 대표의 대장동 사건을 한번 분석해 보겠습니다. 이번 주 15일 날에도 재판이 열렸었죠. 자, 먼저 대장동 사건은 어떻게 시작됐습니까? 이게 정말 이 말을 하려면 정말 아까 말대로 며칠을 해도 되는데요. 이게 그 20대 대통령 선거가 시작되면서 남평우인가요? 남평우? 그 경기 경제신문 기자가 화천대유는 누구 이재명 대표님 지사님 화천대유 누구 것입니까? 여기서부터 시작되거든요. 근데 이것이 나중에 밝혀진 바로는 그 당시에는 이제 이재명하고 이제 그 이낙연하고 민주당 대통령 후보 경선 때 아니었습니까? 그래서 사람들은 이낙연 음모론이다 하면서도 직접적인 증거 물증이 없어가지고 이 제보를 누가 했냐 서른이 했냐 뭐 윤영찬이가 했느냐 설왕설라 했는데 나중에 이제 나타난 건 남평우 이낙연이 국무총리 할 때 정책실장인 것 같은 남평우라는 사람이 그 경기 경제신문 기자한테 던져줘갖고 그 경제신문 기자가 2021년도 7월인가요? 그 화천대유 자산관리는 누구 것입니까? 이 보도가 되면서 시작된 것이죠. 시작됐는데 지금 이제 검찰에서 저는 이 사건을 보면서 정적 주기기다. 그 재장동 사건은요. 저도 그 토지에 대해서 좀 압니다. 그 송파 쪽에서 재개발도 해봤고 또 토지 개발을 하려면은 시드머니 이제 이게 있어야 되거든요. 이걸 보면은 이 원죄는 부산저축은행의 비리를 수사한 윤석열 그 당시 대검 중수부에서 시작된 거 아닌가. 대장동은 위치가 좋아요. 분당 신도시가 들어가면서 판교의 끝자락에서 있는데 그것은 이제 공영 개발을 하다 안 되고. 이제 민간 개발로 갔는데 민간 개발 해가지고도 이재명 대표는 엄청난 그 시에 재정 수입을 올렸잖아요. 그러면 지금 검찰이 이재명 대표 목을 조르는 것은 거기에서 이제 뭐 천억 대 돈을 먹었다. 그러니까 돈 넣은 게 없는데 없으니까 이제 배임으로 몰고 하는데 이것은 재판도 오래 갈 것이고 우리가 정말 정법 시대가 계속 지켜봐야 될 사건이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이와 관련해서 당시에 그 성남시에서 이제
이런 그 마지막 남은 땅이 사실 이제 이 대장동 땅이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뭐 당시에 그 신영수 의원, 그 이제 한나라당이죠. 네. 뭐 이분들부터 해서 온갖 그 토세력, 그 다음에 그 토건족들 이분들이 네. 이 이권에 아주 혈안이 됐었다고요. 네. 그러다 보니까 당시에 우리 이재명 시장은 자신들을 또 내지는 이제 그 직원들 있지 않습니까? 직원들에게 우리는 유리상자 안에 들어있다. 그러면서 투명하게 그 다음에 만약에 당신들이 뇌물 한 푼 1원여당 먹는다면 반드시 드러난다. 이걸 계속 강조를 했거든요. 당시에 그 성남시 출입하면서 취재를 하면서 그런 과정을 똑똑히 봤는데 이걸 어느 순간에 뒤집어 씌웠더라고요. 그러면서 사실 뭐 50억 클럽 그 천문학 이득이 어디로 갔느냐. 하지만 거기서 사실 성남시는 최대한 얻어낸 거거든요. 5천억이라는 돈을 얻어내 그 개발 이익을 환수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현재 모든 혐의는 사실 이재명 대표에게 가 있는 겁니다. 기실 그 몸통은 다 빠지지 않았나. 그 토건족들 그다음에 그와 결탁한 정관계 이 세력들은 빠져있는 상황이 아니나. 그렇게 저는 보고 있습니다. 자, 그럼 현재 이 대장동 사건은 지금 어디까지 진행되고 있는 건가요? 네, 서울중앙지검 형사합의 33부에서 지금 대장동 사건 네, 담당해서 재판이 진행되고 있는데 8일에서 15일에 이제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기획본부장을 증인신문을 했습니다. 아마 8일에는 유동규 본부장이 불출석해서 재판이 진행되지 않았고 15일 날 유동규에 대해서 검찰 증인신문이 진행됐고 또 22일에 또 이제 유동규에 대한 신문이 계속 진행되는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현재 아직까지는 뭐 유동규의 진술에 의해서 이 사건이 지금 계속해서 뭐 검찰의 공소장과 유동규의 진술이 거의 일치하고 또 유동규의 진술에 의해서 사건이 계속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아마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증인이고 또 유동규의 그 어떤 증인신문 내용에 대해서 그 변호인 측에서도 상당히 반박하고 그 유동규의 증언과 배치되는 부분들에 대해서 입증을 하려고 상당히 노력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좀 변호사님께서는 이 대장동 사건의 문제점을 어떻게 바라보고 계시는지 좀 대장동 사건 그 핵심은 뭔지 한번 분석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대장동 사건을 좀 가장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그 이제 그 대장동 그 재개발 그 관련해서 그 수익을 누가 가져갔냐 그것만 보시면 가장 간단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 이재명 대표에 대한 공소장 내용은 2020년 7월경에 피고인 이재명이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선거 후보 경선 출마가 본격화되자 정진상 유동규가 2020년 10월경부터 이제 김만배 등 민간업자들에게 약속하였던 금혼 지급을 요청했고 김만배 등 민간업자들은 그 지급 방안 등을 논의해서 뭐 피고인들에게 지급할 금액이 428억이다 확정했다 뭐 이런 취지거든요. 그리고 유동규도 여기에 비슷한 그런 계속해서 또 진술을 번복을 하고 하면서 이렇게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얘기한 이 검찰에서 이재명 대표를 기소하고 또 이렇게 재판을 진행하면서 저희가 그 유동규를 지칭하기로는 정치검찰의 진술 자판기다. 저희는 그렇게 지금 지칭을 하고 있는데 이 검찰이 원하는 그런 진술을 계속해서 자판기처럼 이렇게 언급하고 있는 유동규의 진술만을 가지고 계속해서 재판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유동규의 진술과 배치되는 객관적인 그런 녹취록들도 많이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 특히 그 정영학 녹취록 같은 경우에는 이재명 대표가 2층에서 알면 큰일 난다. 뭐 너희들 싫어한다. 뭐 그런 내용들도 있었고 뭐 실질적으로 수익을 뭐 그 이익을 요청하고 요구하고 또 수익을 받았던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전혀 입증이 되지 않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오히려 그 이제 그 천화동인 그 천화동 1호 같은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유동규가 실소유자다. 이런 지금 계속해서 의혹도 계속해서 나오고 있고 그리고 그 화천대유와 천화동인을 통해서 수익을 받아간 사람들은 우리 또 김만배, 남우, 뭐 정영학 같은 그 관련자들이지 이재명 대표 측으로 넘어갔다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전혀 객관적인 자료들이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앞에서도 잠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유동규 같은 경우에는 갑자기 진술을 번복하면서 완전히 검찰의 입장을 이렇게 뭐
대신해서 말해주는 것처럼 검찰의 공소장과 또는 검찰이 묻는 바에 대해서 그대로 또 이렇게 검찰 입장을 대변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런 부분들이기 때문에 앞으로 이제 유동규의 증인 신문 과정을 거쳐서 유동규가 계속해서 거짓말을 하고 있다. 정영학이라는 이런 남과의 그런 녹취 내용이라든지 그런 대화 내용과도 사실상 합당하지 않다. 이런 부분들이 밝혀지지 않을까. 네, 그렇게 저는 보고 있습니다. 네. 관련해서 지금 우리 검사를 검사하는 모임에서 이 유동규를 갖다가 고소하지 않았나, 고발인가 하지 않았나요? 네, 저희가 지난 9월 초에 저희가 유동규가 계속해서 진술을 번복하면서 정치 검찰의 아까 말씀드린 진술 자판기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는데, 정작 본인은 이 과정에서 뇌물을 받고 뭐 내연녀 또는 전처와의 합의금 또는 내연녀의 전세 보증금으로 사용되는 그런 부분들을 본인이 등원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해서 수사가 전혀 진행되지 않고 그런 부분들에 저희가 고발을 했습니다. 고발을 했는데 오히려 또 유동규는 또 저희가 그런 유동규의 고발 기자회견을 한 부분에 대해서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으로 저희를 또 고소를 해서 제가 이번 달 28일 날 저희 경찰 조사를 앞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뭐 당연히 저희는 객관적인 자료들과 이미 기사에 보도된 내용들을 바탕으로 해서 고발을 했고 문제점을 제기한 부분이기 때문에 전혀 허위사실일 수도 없고 또 거기에 대해서 저희는 공익적인 목적을 가지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언급을 한 부분이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조사를 잘 마치고 또 유동규에 대해서 무고라든지 또 고소를 진행하면서 또 유동규의 문제점에 대해서 계속해서 지금 밝히려고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럼 관련한 그 사건이 지금 어디에서 진행되고 있나요? 고소 고발 뭐 그러니까 유동규 고소한 거는요? 저희가 유동규를 고발한 거는 지금 경기 남부청 저희가 이제 서울 경찰청에 접수를 했는데 유동규의 주소지가 이제 경기도 쪽이기 때문에 경기 남부청으로 이송이 되어서 제가 경기 남부청에 고발인 조사를 받으러 갔었습니다. 그래서 이미 유동규를 고발한 건에 대해서는 제가 고발인 조사를 마쳤습니다. 그리고 유동규는 저희를 본인의 주소지 관할 경찰서에 고소를 해서 고소인 진술을 마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관할 경찰서에서 저희에게 연락이 와서 저희 관할 지역으로 사건을 이송받았습니다. 그래서 총 지금 현재 유동규로부터 고소된 인원이 저희 검사를 검수하는 변호사 모임 중 3명이 지금 고소가 되었습니다. 대표인 저와 그리고 같이 기자회견을 했던 우리 이승훈 변호사 그리고 이성 변호사 3명이 고소가 되었고 그 각 3명의 그 관할 지역으로 이송을 하기에는 경찰에서 좀 사건 진행상 곤란한 부분이 있다. 그래서 저희 3명이서 논의를 해서 좀 이성 변호사가 가장 멀리 있고 항상 좀 서울로 이렇게 올라오는 데 있어서 고생도 하고 해서 이번 사건은 이성 변호사의 지역인 익산경찰서로 다시 이제 익산경찰서로 이송이 되었고 제가 28일 날 익산경찰서에서 고소인 이제 제가 피고소인 조사를 받기로 했습니다. 네. 이게 정법시대에서 볼 때 그 검찰은 사실상 이걸 정치적인 영역에서 지금 다루고 있기 때문에 사실관계를 지금 파악을 아예 안 하고 있는 것 같고요. 아까 말씀하신 경찰에서 이걸 수사를 한 고소고발 사건을 수사한다면은 유동기의 어떤 그런 문제점을 좀 사실관계를 파악할 수 있을까요? 지금 제가 고발인 조사를 했을 때도 경찰에서도 상당히 좀 곤란한 입장인 것 같은 그런 뉘앙스였습니다. 왜냐하면 관련 자료들에 대해서 협조도 안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인 거고. 근데 저희가 이번에 특정해서 고발한 부분은 이미 그 유동규에게 금원을 지급했던 남욱 정영학 같은 경우에는 기소되어서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정작 돈을 받은 유동규는 전혀 수사가 어떻게 진행됐는지는 저희가 관련자가 아니기 때문에 확인을 못했는데 과연 수사가 진행됐는지 아니면 수사가 진행됐는데도 불구하고 기소를 하지 않았는지 일단 기소를 하지 않은 부분들은 명확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는 뇌물죄로 기소를 하라 이런 취지에서 고발장을 네, 접수하게 된 겁니다. 네. 네, 잘 알겠습니다. 그럼 우리 정대택 우리 팀장님께서 지금 이 대장동 사건을 어떻게 바라보시고 어떻게 전개돼야 되는지 그걸 좀 총평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제 이것은 특검해야 돼요. 특검. 유동규 같은 경우는 주범인데 어떻게 구속됐다가 보석으로 나오고 지금 저 대북 송금 사건 같은 경우도 김정태가 주범이면서 이완영보다 형을 적게 받고 이완영은 지금 십몇 년 받아가지고 9년 4월인가 받았잖아요.
저 김성태는 뭐 3년 몇인가 받았죠. 그런 식으로 검찰이 너무 법을 농락해 법을. 그래서 이런 때일수록 국회에서는 국회에서 자기들이 발의해가고 만드는 법인데 제대로 지켜지고 있는가를 강력하게 국정감사든지 국정조사든지 특검이든지. 그래서 청법시대는 주장하겠습니다. 정치권은 특히 더불어민주당은 역풍 우려는 내버려두시고요. 신경 쓰지 마시고요. 이 검찰 조작한 검찰에 대해서는 탄핵을 강력하게 추진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여기서 정법시대 1부 순서를 마치고 잠시 후 2부 순서 이슈인 코너를 진행하겠습니다. 이번 주 이슈인 코너에는 일명 김건희법이라고 부르는 개시경 종식법과 관련해 대한육견협회 주영봉 회장을 모시고 이 법의 문제점과 개선점 그리고 현재 진행 중인 개시경 종식법 이혼 소송과 관련해 들여다보겠습니다. 지금부터 정법시대 2부 순서인 이슈인을 시작하겠습니다. 이슈인은 한 주간 재판이나 법률과 관련한 화제의 인물을 모시고 심층적으로 살펴보는 코너입니다. 개시경 종식, 김건희 여사의 발언이었죠. 21대 국회에서 개시경 종식법이 통과되었습니다. 이 법은 김건희 법으로도 불립니다. 정부는 2027년 2월 7일 개시경 종식법을 시행합니다. 개시경 업계의 전업 폐업 대책에 따르면 폐업 이행 촉진금 562억 원, 농자주시설물 잔존가액 305억 원 등 총 1,095억 원을 2025년 예산으로 편성했습니다. 개 한 마리당 최소 22만 5천 원, 최대 60만 원을 보상하는 겁니다. 하지만 문제는 현재 헌법재판소에 이 동법에 대한 위헌을 제청하는 심판이 올라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오늘 이 문제를 심층적으로 한번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대한육견협회 주영봉 회장을 모시고 관련 입장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슈인 코너에 나오신 주영봉 육견 대한육견협회장님 반갑습니다. 네,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식용계를 사육하고 있는 농가들 단체인 대한육견협회에서 회장을 맡고 있는 주영봉이라고 합니다. 감사합니다. 육견협회는 개식용법에 대해서 지난 3월 헌법재판소에 위헌소송을 제기했는데 현재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빨리빨리 진행을 해야 되는데 네. 위헌소송, 본안소송하고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까지 같이 했습니다. 그런데도 네네. 본안은 늦어지더라도 효력적인 가처분 신청은 빨리 종결을 해야 되는데 아직도 답이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변호사님하고 상의를 해서 빨리 좀 해달라고 지금 탄원서를 아마 오늘이나 내일 정도로 지금 제출하려고 준비를 했습니다. 아, 가처분 또 3월에 신청을 했는데 아직까지 아무런 네. 진전이 없는 상황이십니까? 그런 부분은 좀 집회를 통해서 좀 헌법재판소를 좀 압박할 필요는 없을까요? 예, 네,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탄원서 내고 다음 주 정도로 해서 헌법재판소로 한번 찾아가서 기자회견을 하든 지금 그렇게 하려고 지금 준비를 하고 논의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정보안이 굉장히 스피디하게 진행되고 있는데 헌법재판소에서 그런 부분을 좀 먼저 판단을 좀 받아야 될 것 같은데 제가 협회장님이시라면 1인 시라도 거기서 좀 하면서 헌법재판소를 좀 압박하는 게 순서가 아닐까 합니다. 네, 예, 예.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충분히 의논을 하셔서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지난 3월 네, 저 제기하신 그 위헌 소송 취지를 좀 간단히 한번 설명해 주십시오. 네. 국민이 먹고 있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개를 사육해서 제공한 것이거든요. 지금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국민이 먹는 기본권 중에 가장 기본이 되는 게 먹는 건데 이 먹는 것을 법으로 금지한다. 법으로 금지하면 안 된다고 하는 반대 여론이 70세 이상, 60대 이상보다도 20대 젊은 층이 반대율이 우리나라에 가장 높습니다. 바로 그거는 뭐냐면 내가 먹는 기본 자유를 어떻게 법으로 강제할 수 있느냐. 나는 안 먹어도
법으로 먹는 것 자체를 규제해서는 안 된다 하는 것이 바로 우리 20대 젊은 층의 주된 주장입니다. 그래서 이런 기본권을 강제하는 악법, 특별히 이제 그 기본권이 강제하는 것 중에서도 사실 계시경 금지 종식 금지법, 종식법이 결정되면 제정되게 되면 결국 피해자들이 발생하거든요. 그러면 피해자들이 발생할 걸 누구보다도 정치권에서 잘 알기 때문에 그 부분을 사전에 논의를 해야 되는데 국회에서도 몇 차례 제가 얘기를 했는데 전혀 단 한 번도 그런 논의된 과정이 없었고 특별히 이제 정부 그것도 이제 주체 세력인 농림축산식품부의 장관, 차관, 실장, 국장, 심지어 과장까지 한번 만나서 얘기하자라고 작년 8월, 7월, 8월부터 한 3, 4개월 동안 한 30여 차례 이상은 연락을 했어요. 한번 만나서 대화하자. 근데 단 한 번도 응하지를 않았거든요. 이렇게 피해자들이 양산될 수밖에 없는 법을 제정하면서 국회나 정부나 단 한 번도 논의의 과정을 거치지 않았다고 하는 것이 저희들이 가장 억울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피해 대책이 세워지지 않고 우리들의 의견하고 전혀 반하는 우리는 뭘 도와달라 우리에게 뭐 지원해달라고 하는 주장을 한 적이 없거든요. 다만 법으로 철저하게 규제할 건 규제하고 관리해라 이런 취지였는데 결국 우리의 의견은 전혀 묵살시켜버리고 정치권에서 자기의 입맛대로 어떤 정치적인 논리에 의해서 결국 이 법이 제정됐기 때문에 그 법이 제정됨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입게 되는 기본권 그리고 특별히 헌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어떠한 직업 자유라든가 그리고 재산권을 빼앗기는 이 상황이거든요. 왜냐하면 우리는 이 업을 하기 위해서 시골 농민들이 가축을 사육해가지고 수익이 남는 가축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돼지가 제일 낫거든요. 돼지는 그런데 수십억 또는 100억, 200억씩 투자를 해가지고 투자 대비 수익률이 크게 있질 않아요. 뭐 지금 같으면 소 같은 경우는 뭐 한 마리당 뭐 예전에 천만 원씩 했는데 지금은 한 사료값이니 소 파동이 나가지고 한 마리 2년 반 동안 키워서 팔면 100에서 200만 원 이상이 손해가 나는 상황이고 그런데 걔는 힘들고 어려웠었지만 정말 우리의 육체적인 노동을 다 해가지고 하다 보니까 정말 힘들어요. 하루 종일 일을 하는 상황이니까. 그런데도 시골 농민으로서 수익이 되는 그래서 돈이 되기 때문에 우리가 생계를 꾸려왔고 내가 가진 전 재산 그리고 대출까지 받아서 땅 사고 개 사육 시설하고 그리고 비품이라든가 여러 가지 장비들을 구입을 해가지고 짧게는 10년 길게는 30년 40년의 업을 돈을 대는 업을 했는데 이것을 결국 하루아침에 그만둬라. 그러니까 우리의 재산권을 빼앗아 가게 되는데 그 재산권에 대한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정당한 보상을 해주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의 먹는 기본권 그리고 우리의 어떤 직업 선택의 자유 행복 추구권 그리고 재산권에 대한 것들이 심각한 침해를 가져왔으니까 여기에 대한 헌법 소원을 하게 된 겁니다. 네. 신청서를 보니 이제 침해된 그 헌법상 권리를 크게 네 가지로 해서 이렇게 제기하신 것 같습니다. 먼저 네, 말씀하신 네. 그 우리 전통적으로 이제 개식용 문화와 관련해서 그런 부분과 관련해서 이제 행복추구권을 침해했다. 그리고 이제 다른 가축들과 달리 식용 개에 관해서만 이렇게 금지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평등권을 침해했다. 그리고 이제 개 사육을 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의 직업 결정, 직업 수행의 자유를 침해했다. 그리고 강조하신 이제 재산권을 침해했다. 크게 네 가지에 대해서 네, 좀 문제를 삼으시는 것 같습니다. 자, 지난 12일 기획재정부 국정감사에서 개혁신당 천하람 의원은 개식용종식법으로 국가와 지자체가 보호하게 될 개는 46만 마리라고 했습니다. 내년 예산은 562억 정도. 그리고 개들을 인수해서 보호할 비용에 대해 최상목 경제부총리는 90억 원이라고 답했는데 46만 마리의 개를 키우면서 사료값으로 한 달에 5만 원을 쓴다고 했을 때 1년이면 한 2,700억 정도가 들 것으로 보입니다. 천 의원은 정부에서 개 보호 목적으로 조 단위로 돈을 쓸 수 있는 부분에 검토가 없었다고 지적을 하는데 회장님은 어떤 입장이십니까? 네.
지금 문제가 아주 심각합니다. 왜냐하면 지난 5월 달에 파악된 게 46만 6천 마리가 정확한 통계입니다. 현재 개가 사육되고 네. 있는 게. 오히려 지금은 숫자가 좀 늘었을 걸로 저희들은 파악하는 게 이게 이제 법이 1월 10일 날 제정이 되고 2월 6일 날 공포가 되고 그리고 시행이 되면서 5월 7일까지 운영 신고서를 다 제출을 했어요. 거기에 이제 개 현재 3년 동안 몇 마리를 키워왔고 현재 몇 마리가 있고 이런 것들 다 파악을 해가지고 신고하니까 전부 각 지자체에서 담당자들이 몇 명씩 나와가지고 전부 개를 숫자를 다 셌습니다. 농장을 일일이 다니면서. 그래가지고 정확하게 현재 개가 몇 마리가 있다. 네. 그래서 그걸 전부 집계를 해가지고 나온 게 46만 6천 마리고. 그러면 이제 그리고 이제 8월 5일 날 8월 7일 날 이제 정부에서 시행령을 공포해가지고 이제 시행령이 이제 시행이 됐는데 5월 7일 날 운영 계획서에 내놓은 제출한 그것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운영 신고서 낸 것에 대한 것을 신고 확인증까지 받았거든요. 그러면 개 마릿수가 몇 마리라고 하는 게 파악됐으니까 그때부터는 우리가 판매할 수 있도록 이제 개를 팔아도 되느냐라고 네. 종식 추진단한테 몇 차례를 얘기했는데 답을 안 해요. 근데 문제는 개 현재 마릿수를 기준으로 이제 지원을 한다 그러면서도 배출시설 면적을 맥시멈으로 하고 개가 많으면 배출시설 면적 기준 이상은 안 해주고 개가 적으면 적은 개 숫자로만 해준다 이 말이거든요. 그럼 결국 개가 오히려 많은 농가는 좀 판매를 해도 괜찮은데 지금 현재 배출시설 면적 기준 숫자에 비슷한 농장 이하는 개를 판매하게 되면 나중에 가서 또 이제 카운팅 하겠다라고 해버리면 결국 지원에 대해서 그 대폭 줄어들 수밖에 없으니까 개를 판매를 못하는 이런 상황에 놓였어요. 그리고 또 그것뿐만 아니라 농림축산식품부의 동물복지정책과장은 작년에 그 23년 4월 달에 그 동물보호법 시행령이 개정됐을 때 담당 사무관한테 제가 몇 차례 물었거든요. 이게 개 식용계 도축하고 관련이 돼 있냐. 그러니까 도축하고는 관련 없습니다. 법이 미비한 것들을 좀 정확하게 했을 뿐입니다라고 답변을 해줬는데 개식용금지법이 제정되고 나서 동물복지정책과장은 개식용개를 도축하는 게 불법이다. 동물보호법상 불법이다. 이렇게 규정을 해버려요. 그럼 그게 근거가 뭐냐라고 했더만 2년, 3년 전에 청주법원에서 판결한 거를 가지고 근거를 제시해요. 아니 그러면 시행령이 만들어지기 훨씬 전에 것을 갖다 증거자료를 제시하니까 거짓말을 쳐도 유분수 있어야지. 도저히 납득이 안 되거든요. 네. 결국은 김건희 여사가 주장하니까 그와 같은 것들에 어떠한 법 제정 때문에 핑계거리로 삼아서 어떤 지원을 하지 않겠다고 하는 이런 목적을 가지고 조직적으로 아마 정부에서 그런 것들을 작전을 편 것 같아요. 그러면 결국 개를 도축을 못하게 됨으로써 결국 개를 남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거든요. 네. 그리고 또 하나 문제는 개는 우리가 전부 처분해라라고 되어 있어요. 처분을 우리가 해라. 그러면 개를 도축을 못하는데 우리가 어떻게 처분? 개 식용 개는 결국은 도축해서 식용으로 유통을 시켜줘야 되는데 결국 그것도 안 됐지. 개를 빨리 처분해도 되느냐라고 했더만 답변을 안 해줬지. 네. 그리고 나서 이제 와서는 빨리 그러면 5월 7일 날 이미 운영 신고를 마쳤으니까 개가 몇 마리라는 거 다 파악을 했으니까 그 개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얼마 정도 지원을 할 것인가. 정부의 지원안을 하루속히 제시해다오. 그래서 6월 말까지는 해달라고 했는데 안 해줘요. 7월 말까지 해달라고 해도 안 해줘. 그리고 결국 한 마리당 22만 5천 원. 그리고 거기에다가 빨리 한 농가는 폐업 인센티브를 더해줘가지고 60만 원까지 준다. 그래서 60만 원부터 22만 5천 원까지다라고 하는데 폐업 촉진 지원금은 60만 원이 아니고 22만 5천 원입니다. 왜냐하면 유예기간 27년 2월 6일까지니까 그때까지 마지막 폐업한 사람이 기준이잖아요. 그 나머지는 정부에서 주든 말든 그건 인센티브고. 그래서 결국 이것을 9월 26일에 와서야 발표를 하게 되니까 결국 초복, 중복, 말복 우리들의 성수기는 다 지나가버리고 짧은 3년의 유예기간 중에서도 1년을 허비해버리고 결국 남은 2년. 그중에서 60만 원에 해당되는 구간은
9월 달에 발표해놓고 2월 6일까지 4개월 안에 농장을 폐업하면 60만 원까지 준다. 그럼 그 구간에 해당되는 농가가 없어요. 이미 그만두려고 연세가 많고 몸이 안 좋으신 분들은 한 몇 년 전부터 폐업을 하려고 예. 준비했던 분들은 개가 없으니까 가능할 줄 몰라요. 왜냐하면 개를 다 없애고 한 마리도 없는 다음에 폐업 신고를 하거든요. 또 네. 우리가 이제 폐업 이행 계획서를 8월까지 8월 5일까지 다 제출했고 그리고 폐업을 했습니다. 개를 다 없앴습니다라고 지자체 신고를 하면 지자체에서 이제 광역단체를 통해 가지고 시설 감저 평가를 해주고 그리고 나서 철거를 지자체에서 대응 업체가 해줘요. 그럼 그것이 한 달 이상은 걸리거든요. 그러면 아무리 못해도 12월까지는 개를 다 빼야 돼요. 그러면 10월, 11월, 12월, 3개월 동안 어떻게 개를 다 빼요? 있는 정상적인 농가에서는 할 수가 없어요. 이와 같은 심각한 문제점들 때문에 문제가 있고 특히 이제 그 우리 정치인들이 조금 잘 모르는 부분들은 우리한테 좀 연락을 해서 좀 물어봤으면 좋겠어요. 저번에 조국 대표님도 그렇고 얼마 전에 또 이제 민주당 원내대표님도 엉뚱한 소리를 또 뻥 하고 그런 분들을 보면 우리가 지금 이제 개값을 달라는 게 아니거든요. 네. 그래서 개 한 마리 뭐 30만 원, 60만 원씩 준다. 그런데 국민지원금이 25만 원은 못 주냐. 이런 논리로 비교하면 안 돼요. 우리는 개값을 달라는 게 아니고 개를 사육할 수 있는 축산업을 하는데 투자했고 그리고 우리가 생업으로 유지해오고 있는 사업을 중단시킨 것에 대한 영업을 못함으로 발생하는 손실에 대한 지원을 해라. 이게 주장인데 개값을 주장하는 것으로 오해를 우리 국민들 많이 하고 있는 것들 그걸 좀 바로 잡아주기를 바라고요. 그런데 이번에 이제 또 그 천안함 원내대표께서도 조금 핵심을 물론 이제 조금 했는데 개를 동물 보호소처럼 관리를 하게 되면 천문학적인 돈이 들어가는 건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1년에 2,700억 정도 들어간다 그러는데. 그러면 5년만 하더라도 뭐 조 단위가 넘어가는 거니까 이거는 뭐 상상할 수 없고 그래서 우리가 결국 개를 도축해서 소비를 못 시키면 개를 남을 수밖에 없어요. 정부에서 우리가 계속 방해를 해왔기 때문에 결국 개가 남으면 그 개를 지난번에 그 농림부 차관이 농림축산식품 차관이 또 브리핑하면서 말을 또 잘했더라고요. 뭐라 그랬냐면 개가 남으면 안락사 시킬 겁니까? 자꾸 기자들이 질문하니까 안락사는 없다. 지자체하고 정부에서 준비해가지고 식용계 보호소 명칭도 잘 졌어요. 식용계 네. 보호소를 운영할 수 있도록 이렇게 지원도 해주고 하겠다라고 했으니까 저희들은 그건 적극 찬성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개를 결국은 도축을 못하게 하고 시간을 말하자면 다 뺏어 먹어버리고 나머지 시간 가지고는 우리가 개를 스스로 다 처분할 수가 없으니까 남은 개를 정부에서 매입해주고 그리고 그걸 운영비를 주면 관리인은 우리가 적극적으로 해주겠다. 아, 그건 우리가 찬성하고. 근데 이제 그렇게 돈이 들어가려면 심각하죠. 우리들이 어떤 지원해 주는 것 60만 원 전체를 다 60만 원씩 해줘도 큰 돈이 안 들어갑니다. 46만 마리 다 지원 대상이 아니거든요. 왜냐하면 거기에서 몇 가지 것들 농지법 위반이면 50% 감면 그리고 건축법 위반, 가축분뇨법 위반이면 지원에서 배제. 그러다 보면 결국 또 배출시설 면적보다 기존이 이제 1평방미터당 1.2마리로 평균 나왔는데 그러면 100평방미터에 120마리까지만 지원해 주는데 200마리가 있는 사람 80마리는 지원을 못 받아요. 결국 46만 마리 전체가 다 지원 대상이 아니고 제가 볼 때는 한 35만 마리쯤 된다고 봤을 때 네. 100만 원씩 해줘야 3,500억밖에 안 돼요. 그러면 그리고 빨리 개가 다 종식되는 게 맞지. 괜히 남아가지고 한 마리당 사료비 주지 관리비 주지 하면 5천억 들어가야 돼. 1년 5천억 들어가야 돼요. 5년만 하면 2조 5천억이 들어가는 거예요. 10년이면 5조가 들어가는 거예요. 네. 이런 천문학적인 돈이 세금이 낭비되지 않도록 지난번에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우리를 몇 차례 만나면서 회의하자고 내가 자꾸 갔는데 결국 우리가 요구하는 건 들어주지 않고 자기들 필요한 것만 듣고 그러면서도 사실 종식 추진단장이 저희들한테 얼마만큼 지원해 줄 거냐라고 얘기를 했더만 자기들이 샘플로 조사한 것이 개 순수익이 1년 한 마리당 31만 830원이 나왔기 때문에 뒤 숫자는 빼고 30만 원씩 3년분을 지원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몇 차례 해줬어요. 그래서 저희들은 3년 정도면 우리가 주장했던 5년은 안 되더라도
그런 마음의 준비를 하고 좀 협상을 좀 더 해봐야 되려나 보다. 그래서 한 3년에서 한 5년 사이 정도는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8개월짜리 지원분을 들고 나온 거예요. 22만 5천 원. 네. 그래서 얼처구니가 없죠. 도저히. 그래서 이와 같은 문제점들이 네. 크다는 것들을 우리 국민들도 아시고 결국 우리는 가만 놔두면 20년 동안 해서 한 마리당 정부가 발표하는 것들 우리는 40만 원씩인데 31만 원 정도의 수익이 나는 사업을 당장 그만두라고 했으니까 최소한 5년분의 지원을 해주면 5년분에 이제 30, 150만 원 해봤자 한 5천억밖에 안 됩니다. 그러면 걔 1년 관리비밖에 안 돼. 1년 관리비. 네. 1년 관리비만 지출해서 우리들에게 정당한 보상 그리고 헌법이 보장하는 것들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지금 현재 정부 이 법안에 따르면 2027년 2월 7일까지 이제 시행이 되는데 그날부터 그날까지 살아남은 이제 식용견들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뭐 강제 도살은 안 하겠다는 입장입니까? 정부에서는? 강제 뭐요? 강제 그러니까 그 안락사. 안락사. 예예. 예. 안락사는 절대 없다라고 차관이 계속해서 못을 박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뻥 아닐까요? 이제 모르죠. 이제 모르긴 모르는데 이제 공식적인 브리핑에서 했으니까 차관이 이제 목이 달아나지 않으려면 안락사를 안 시켜야 될 거고. 그렇지 않으면 안락사 시키면 이제 난리가 날 거예요. 감당이 안 될 것 같은데 이 자체가. 그래서 이제 저희들이 생각하는 것은 우리 농가들에게 정 시간이 다급하면 2, 3년의 유예 기간을 더 주더라도 우리 농가는 국민들이 조금 오해하는 부분이 또 하나 뭐가 있냐면 개를 마리당 지원을 해준다고 그러면 개 숫자를 계속해서 출산을 시켜가지고 개를 많이 늘릴 거 아니냐 그러는데 그건 해당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5월 7일날 운영신고할 때 전부 지자체 담당 공무원들이 와서 개 한 마리 한 마리 다 숫자를 세가지고 카운팅해서 신고 확인증을 다 줄 때 이미 이 A 농장에는 몇 마리, B 농장에는 몇 마리 다 확인됐어요. 그 이후에 출산돼가지고 생산되는 개는 지원해서 대상이 되질 않아요. 그러니까 뭐 일부러 보상을 더 받기 위해서 개를 갖다 놓다는 신규로 진입하게 되면 농장을 하게 되면 이거는 페널티뿐만 아니라 고발 대상이에요. 그러니까 전혀 맞지를 않고 이미 지원해야 될 개의 농장과 그리고 그 어떤 규중은 기준선은 이미 다 확정되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은 오해하지 말고 다만 이제 정부에서 결국은 개 도축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불법시하고 사실 불법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이런 문제점들을 정부가 결국 개를 빨리 소비시키고 없애야 되는데 이걸 못하도록 1년의 시간도 허비해버리고 우리를 방해하고 있으니까 결국 개 남은 개에 대한 것들을 책임을 우리한테 전가시켜서는 안 되고 결국 개를 처분하지 못한 귀책 사유가 농장에 농가에게 있는 게 아니라 국민, 정부에게 있기 때문에 남은 개는 정부에서 매입해 달라. 그렇다고 해서 매입가를 뭐 100만 원씩 200만 원씩 달라는 건 아니고 현실 가격에 맞춰서 매입하고 네. 그래서 최소한으로 개 숫자를 남은 개를 줄이려고 노력을 해 줄 테니까 지원을 헌법에서 기준하고 있는 정당한 보상만 해준다고 하면 우리가 얼마든지 더 적극적으로 노력을 해서 소비를 최대한 빨리 시키고 출산을 최대한 억제해서 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협력을 할 겁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정부안은 제가 이제 오직 했으면 껌값이라고 했겠어요. 1년 수익이 31만 원인데 22만 원이라고 하는 것은 턱없는 거거든요. 뭐 지금 이 법안을 마련하면서 뭐 구체적인 어떤 논의라든지 뭐 이렇게 조정하는 절차라든지 그런 것도 없이 예, 예. 좀 일단 법안만 신속하게 좀 이렇게 발표를 하고 그 이후에 좀 이렇게 논의가 진행되다 보니까 좀 현실과 다른 부분들도 많고 또 제대로 된 의견이 반영되지 않고 그런 부분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예, 저희들의 의견이 네네. 전혀 반영되지도 네. 않고 있습니다. 사실은. 네. 자, 작년이었나요? 용산 대통령 집무실 맞은편에서 연 집회에서 업계 종사자 다수가 고령자다. 그래서 사양 산업이 될 때까지 시간을 달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네,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언급해주세요. 사실 개 식용을 하고 있는 국민들도 연세들이 좀 많으신 분들이 줄이고 그리고 농가도 마찬가지입니다. 연세들이 많습니다. 물론 20대, 30대, 40대 젊은 층들도 있습니다. 저희 협회 사무총장 같은 경우는 34살 먹은 총각이거든요. 네. 그 군대 제대 후에 이제 아버지가 하던 거를 물려받아가지고 한 11년째 하고 사실 그 친구 같은 경우는 정말 억울해하죠.
6년 동안 열심히 일해가지고 벌어가지고 이제 아버지가 하던 개사육 시설이다 보니까 망가지니까 5년 동안 점차적으로 수리하고 보수해가지고 개보수가 딱 마치는 작년 10월 17일 날이든가 16일인가 그때 정부안이 딱 발표가 되는 날 수리를 마친 날에 그러니까 11년 동안 벌어가지고 다 농장을 개보수를 마치는데 다 돈을 투자해버렸는데 이제 말하자면 개식은 금지시키고 그래서 사실 올해 결혼을 하려고 서로 얘기가 좀 오갔는데 개식용 금지법이 딱 제정되고 나니까 결혼도 못하고 34살 먹은 젊은이의 앞날이 막혀버린 거죠. 인생이 꼬일대로 꼬인 거죠. 그래서 야 결혼 빨리 해라라고 제가 얘기를 했거든요. 그렇더만 네. 아 회장님 저도 하고 싶은 마음은 있지만 자기 친구들과 주변을 보니까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고 나면 이혼하는 일이 월등히 높습니다. 그러니까 불안해서 할 수가 없습니다라고 하더라고요. 젊은이의 어떠한 미래를 앞날을 차단시켜버리는 그런 상황이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저희들이 생각하는 것은 지난번 그 문재인 정부 때 문재인 대통령이 개식용 금지를 논할 때가 되지 않았냐라고 해가지고 논의기구가 발족돼서 그때 동물단체 두 곳까지 참여해가지고 서로 최종적인 확정은 안 됐지만 잠정 합의된 내용이 유예기간을 7년을 주자는 거였어요. 7년. 그러면 우리는 15년은 최소한 필요하다고 했는데 결국 이제 동물단체는 2년, 3년 하다가 결국은 이제 7년으로 어느 정도 잠정 합의가 됐는데 이번에 3년의 유예기간이 된 개식용 정식법에 보면 민주당의 한정혜 의원이 발의한 것이 그대로 결정된 거거든요. 그럼 한정혜 의원은 본인의 안이 아니고 결국 동물단체가 얘기해 준 안이 법이 제정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의견은 전혀 무시돼버리고 그래서 3년이라는 건 턱없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리고 남은 개 처리 문제가 심각해질 수 있기 때문에 한 3년 정도의 유예기간을 더 주면 우리들도 개가 남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서 다 처분할 수 있도록 할 것이고 그러면 정부에서도 부담이 덜하고 지원 금액도 말하자면 우리가 뭐 5년분을 그렇게 하면 달라고 얘기를 않겠죠. 2년, 3년분이면 되겠죠. 그 정도 선에서 적절하게 맞춰 나가는 게 합리적이지 않겠나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법안 개정 과정에서 뭐 이런 어떤 적절한 의견을 이렇게 좀 조정을 하고 또 관련자분, 이해관계인 분들의 의견을 반영할 수 있는 그런 간담회라든지 뭐 그런 절차들도 거의 없었던 네, 없었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또 법안 같은 경우에도 특정 어떤 동물단체의 입장에서 좀 반영이 된 부분인 거고 실질적인 네. 이해관계가 있으신 분들에 대한 입장은 많이 반영이 안 된 것 같습니다. 네, 예, 전혀 되질 않았습니다. 네, 네. 그래서 현재 정부와 그 보상안을 둘러싸고 지금 현재 갈등을 하고 있는 부분이잖아요. 아까 회장님께서 좀 말씀하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또 어떤 문제점이 있는지 좀 한번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20년을 가만 놔두면 할 수 있는 사업이고 개식용 금지법이 되지 않으면 자본주의 국가에서 우리가 개를 사육하고 있는 농장을 헐값에라도 매각을 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결국은 시설 철거 비용 지원, 시설비 감정평가 금액 지원. 그럼 감정평가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투자할 때는 외형상은 보잘것 없는데 우리가 사육하는 개 사육 시설이 소축사 시설보다 훨씬 더 많이 들어갑니다. 자재값도 더 들어가고 인건비가 용접하고 이런 것들이 많기 때문에 훨씬 많이 들어가요. 그런데 우리는 최소한 한 5억에서 20, 30억씩 투자해가지고 사업을 하고 있고 그리고 20년은 우리가 가만 놔두면 31만 원씩 수익이 나올 수 있는 사업의 구조였는데 이거를 강제로 지금 우리는 내버려 두라는 게 우리의 주장이었거든요. 네. 대신 애완견, 반려견은 이미 하나의 문화가 되어졌기 때문에 그걸 그대로 인정해서 축산법에서 가축의 종류에 반려견을 넣으면 안 되니까 가족이라고 하는 패밀리라는 개념을 들고 나오는데 그래서 거기에서 축산법 시행령 2조에 개, 가로 열고 단, 반려 목적은 제외. 네. 이렇게 해서 반려견은 가축의 범주에서 제외시켜주고 축산물위생관리법에 가축의 동물의 도살 처리 방법이 있어요. 거기에 보면 1번이 타조고 2번 오소리예요. 타조는 오소리 먹지도 않고 야생동물의 오소리는. 네. 거기다 3, 개 이렇게 해서 위생관리를 하면 맞다. 이렇게 주장을 했거든요. 우리가 어렵다고 돈 달라고 한 적도 없고
정부나 지자체에서 우리한테 뭐 돈을 주고 지원해가지고 우리가 사업을 한 것도 아니거든요. 우리 스스로 노력하고 우리 스스로 대출까지 받아서 한 사업인데 이것을 당장에 그만두라고 그러면서 그리고 개가 남으면 지원도 배제한다 그러면서 건축법이라든가 또 가축분뇨법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저촉되면 배제한다고 그러면서 농지법이 저촉되면 50% 감면한다고 하면서 8개월짜리 자기들이 말하는 수익의 1년 수익의 8개월만 지원하고 우리가 전 재산을 투자한 사업을 당장 그만두라 하는 것은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이거는 공산주의 국가에서나 가당할까 자본주의 국가에서 민주주의 국가에서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우리 국민 중에서 과연 내가 몇 억 10억씩 투자해가지고 잘하고 있는 사업을 국가에서 법으로 금지하고 못하게 한다고 하면 가만히 있을 수 있는 국민이 과연 네. 단 한 분이라도 있겠는가 그래서 우리는 도저히 정부 안은 받아들일 수 없고 다시 논의 그리고 지금 현재 시간이 워낙 촉박하게 남아있기 때문에 이 유예기간 문제라든가 이런 것들을 다시 원점에 논의해서 국회하고 빠른 시간 내에 논의를 해야 이게 문제가 잠재워질 수 있지 않겠는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제 그런 어떤 법안 자체가 문제투성이로 많이 보이는데 그럼 이걸 어떻게 해결하는 게 합리적이라고 생각하시는지 우리 회장님 의견은 어떠십니까? 이제 저희들이 생각하는 것은 헌법재판소에 저희들이 이제 위헌 소송뿐만 아니라 가처분 신청을 했기 때문에 네. 가처분 신청을 빨리 받아들여서 일단 이거를 정지시켜야 맞다. 그래야 논의할 수 있는 시간을 벌잖아요. 그래서 이미 정부안은 시행령을 발표가 돼가지고 시행됨으로써 시간은 카운팅이 자꾸 나가고 있는데 우리들이 빼앗기는 우리의 직업과 그리고 우리의 재산 어떤 기본권 중에 기본권이 헌법이 보장하는 그와 같은 것들을 박탈을 당하고 우리가 지금 거리에 나앉게 생긴 이 상황에서도 우리하고 단 한 번 대화가 없이 일방 통행했다는 거죠. 이게 아무리 우리가 숫자가 적고 사람이 말하자면 많지 않다고 하더라도 우리와 관련되어 생계를 꾸리고 있는 사람들이 많거든요. 사실. 이 수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그들의 생계를 그리고 그들의 재산을 그들의 직업을 다 박탈시키면서 껌값으로 지원하는 것으로 지금 현재 정부는 계속 밀어붙이고 있어요. 그래서 빨리 헌법재판소장님께서는 가처분을 빨리 인용하셔서 일단 효력을 정지시켜 놓고 그 논의의 과정을 국회와 정부 저희들이 같이 논의해가지고 빨리 어떻게 하면 국가 예산도 최소한으로 지출을 하고 그러면서 개시경 종식을 해야 된다고 하는 것 자체는 이제는 우리가 부정을 하지 않아요. 왜? 이미 국회에서 입법이 돼버렸으니까. 저희들도 받아들이고 최대한 노력을 할 테니까 원만한 선에서 합의가 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우리는 더 이상 바랄 게 없습니다. 그 부분과 관련해서 뭐 제 개인적 이제 경험을 말씀드리면 작년에 이제 저희 아버님이 그 췌장암으로 이제 그 아프셔가지고 올해 1월 달에 돌아가셨는데 아버님 계속 식사를 못 하시는데 딱 식사하시는 게 뭐냐면 보양식이더라, 보양탕이더라고요. 보신탕이더라고요. 네. 아, 깜짝 놀랐습니다. 보신탕을 이제 한 그릇 넉넉하게 사오니까 그거 가지고 몇 끼 한 세 끼 나눠 자시니까 며칠간 기력이 생기셔가지고 걸어 다니시기도 하고 그러면서 그 원기를 찾으시던데 이런 부분에서 사실 그 뭐 기호식품이라기보다는 어떤 보양식 차원에서 그런 게 필요하고 그렇다면 지금 현재 정부 프로그램만 그렇게 기다릴 게 아니라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헌법재판소에서 지금 마지막 남은 거는 그 하나밖에 없거든요. 헌법재판소에서 좀 더 압력을 저기 지금 문제를 제기하고 해서 그걸 가처분이 받아들여져서 최소한 3년이나 5년이나 최대한 시간을 받으면서 자연스럽게 연착 유보할 수 있게 사용 농가들이 그게 가장 합리적이지 않은 그런 방안이 아닐까 싶습니다. 예. 우리 변호사님 의견은 어떻습니까? 네, 뭐 지금 헌법소원도 제기하셨지만 지금 최근에 뭐 애완견, 반려견 이제 인구가 많이 늘다 보니까 이렇게 일괄해서 이렇게 식용 금지법을 좀 이렇게 서둘러서 좀 한 것 같은데 뭐 아까 회장님도 잠깐 말씀하셨다시피 뭐 축생물위생관리법이라든지 그런 부분들을 우리 반려견을 좀 포함시켜가지고 동물보호법 네? 그래서 좀 보호를 하고. 또 이렇게 반려견과 다른 식용견 같은 경우를 좀 달리
이렇게 좀 규정을 하고 또 이해관계인 분들과 좀 더 심도 있는 대화를 통해서 서로 간의 어떤 이해관계도 좀 조정을 하고 그런 과정을 거쳐가지고 법안이 좀 시행이 되고 진행이 됐으면은 좀 더 이런 갈등들이 덜 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뭐 회장님 말씀하신 바와 같이 이런 게시경 금지법이 전면 시행되면은 관련 업계 종사자분들은 상당한 피해가 불보듯이 뻔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뭐 우리 이제 헌법 어차피 지금 법이 이제 예정이 되고 했기 때문에 신설이 되고 했기 때문에 헌법재판소를 통해서 위헌 여부를 따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니까 헌법재판소에서 좀 현명하게 네, 결정을 할 수 있도록 뭐 구체적으로 계속해서 좀 그런 노력을 좀 할 필요가 네, 있을 네. 것 같습니다. 네. 관련해서 지금 만약에 그런 헌법재판소에 이제 여론을 좀 조성을 해야 되는데 필요하시다면은 뭐 이 자리든 더 스튜디오를 좀 더 넓은 데 빌려가지고 국회 관계자든 뭐 헌법재판소 관련 관계자든 또 그다음에 개 저 뭐냐 동물 보호 단체든 이렇게 좀 다자간들이 참여하는 어떤 그런 토론을 통해서 좀 더 여론을 모아보는 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그런 자리 만든다면 참여하시겠습니까? 네,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제일 안타까운 게 저희들 재산권이라든가 이것도 사실 소중하지만 사실 국민이 먹는 것 사실 제가 제일 죄송하는 것은 농가들이라든가 우리 관련 종사자들의 피해가 있기 때문에. 이거를 우리가 주장하고는 있지만 사실 먹는 국민들께 정말 송구스럽습니다. 왜냐하면 개고기 먹고 단 한 명도 사회 문제를 일으킨다고 방송 나온 적 없어요. 단 한 건이 없어요. 개고기 먹고 문제가 됐고 개고기 먹고 사회 악영향을 끼쳤다고 하는 것이 단 한 번도 없거든요. 왜냐하면 방금 조금 전에 주 대표님 말씀하신 것처럼 개고기 먹고 건강을 회복한 사람들은 금방 밖에만 나가면 다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래서 법으로 게시경을 금지시켜도 먹는 사람은 먹을 수밖에 없는 게 내가 개고기를 먹고 건강이 좋아졌고 개고기를 먹으면 내가 회복이 되고 기력이 나는데 왜 이걸 못 먹게 하냐. 작년에 게시경 금지법이 올 1월 달에 게시경 금지법이 결정되고 나서 제가 보신탕집을 가가지고 저녁 한 7시쯤 됐는데 저녁 손님들이 한 30여 명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자리가 마땅치 않아가지고 제가 서 있으면서 앞으로는 개고기를 못 먹습니다 라고 했더만 전부 나를 저 미친놈 시키 하면서 다 쳐다보더라고요. 그러면서 다 이구 동성으로 누가 그러냐고 아니 제가 그런 게 아닙니다. 그 미친 것 아니야 하면서 전부 다 이구 동성으로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개고기라고 하는 것은 다른 차이점은 없습니다. 모든 동물성 그 고기들이 단백질 함량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다 비슷비슷해요. 조금씩 차이밖에 없어요. 단 하나 개고기는 기름이 응고가 되질 않습니다. 굳질 않아요. 기름이 응고가 되지 않기 때문에 연세가 많으신 어르신들 소화 기능이라든가 여러 기능들이 떨어졌잖아요. 그리고 이제 환우들 또 기력이 약하신 어떠한 몸이 쇠약하신 분들 그래서 항암 치료를 받는다든가 수술 환자들에게 개고기를 원하는 게 소화력이 기름이 응고가 되지 않기 때문에 소화시키는데 전혀 부담이 없고 그 소화가 잘 되기 때문에 흡수율이 높고 그래서 그것 때문에 개고기가 월등히 좋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연세 드신 분들이 자녀들이 와가지고 아버님 어머님 맛있는 거 대접한다고 비싼 소고기를 대접하는데 소고기 먹고는 그 다음날 속이 더부룩해요. 젊은 사람들도 마찬가지예요. 방귀만 나고 가스만 차요. 그런데 개고기를 먹고 나면 아무리 과식을 해도 기름이 응고가 되질 않으니까 한두 시간 지나면 속이 편안하고 그 다음날 기력이 없는 분들은 기력이 회복된 걸 본인이 느끼기 때문에 내 몸이 먹고서 느끼고 알기 때문에 자꾸 찾고 먹지 말라고 해도 그렇게 사회적인 그 비난의 여론들이 높아도 숨어서라도 먹는 게 개고기지 않습니까? 바로 그것은 어르신들이 먹어보니까 내가 느꼈고 내가 알기 때문에 먹는다. 그래서 법으로 이걸 금지한다는 것은 정말 맞지 않고 가만히 놔두면 사실은 자연스럽게 소멸되어져 가고 그래서 정말 꼭 건강을 위해서 필요한 사람들만 먹어야 된다고 하면 그 사람들에게라도 터주는 게 맞다. 먹는 것을. 법 자체로 그냥 금지하면 안 된다. 그래서 우리 헌법재판소뿐만 아니라 정치권이라든가 그리고 정말 우리가 논의를 한번 해야 됩니다. 일반 국민들께서도 지금도 많은 전화들이 와요. 심지어 게시경 금지법이 통과되고 나니까 20대 젊은 청년이 울면서 저한테 전화가 온 적이 있어요. 이제 개고기를 못 먹는 겁니까? 라고 해요.
근데 법대로 하게 되면 못 먹죠. 왜냐하면 저희들이 제공을 못 하는데 어떻게 먹을 방법이 있습니까? 라고 했더만 자기는 어렸을 때 몸이 쇠약해가지고 부모님 개고기를 먹였고 그래서 그 개고기를 오랫동안 먹으면서 개고기를 먹고 나면 자기 몸이 건강해진 걸 느꼈고 지금도 자기가 수시로 가서 먹고 있는데 즐겨 먹고 있는데 이걸 못 먹게 하면 앞으로 나이가 더 들어가면 갈수록 자기 몸이 더 약해질 텐데 왜 못 먹게 됩니까? 하고 울면서 얘기를 하더라고요. 남자 청년인데. 그래서 이 부분들을 꼭 논의가 돼서 공론화의 과정들을 더 거치고 피해 대책은 어떻게 할 것인가 그리고 국민의 먹는 문제를 앞으로 남은 것들은 무조건 100% 다 금지시킬 것인가 그리고 어떤 국가 예산이 투입되는 것들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은 뭔가 서로 각자 합리적인 방안에서 서로 논의를 해서 찾고 해나가면 전체적인 어떤 잡음이라든가 이런 것들도 해소할 수 있는 밑거름이 될 것 같습니다. 더 뭐 하실 말씀 뭐 또 있으신가요? 국민들께 꼭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저희들은 죄라고 하면 정말 비가 오나 눈이 오나 하루도 쉬지 않냐고 1년 365일 명절날도 태풍이 부는 날도 개밥은 줘야 되거든요. 살아있는 가축이었기 때문에 정말 명절 때도 또는 친척들 지인들 애경사도 찾아가지 못하고 정말 뼈골 빠지게 일한 죄밖에는 없어요. 사실 분들은 그렇지만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자녀들을 양육했고 우리들의 생업을 유지해왔고 이제 남은 노년을 어떻게 해서 좀 더 열심히 몇 년 더 해서 조금 노후 대책을 좀 세우면 좋겠다 하는 기대들을 가지고 있었는데 이렇게 갑자기 금지가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 국민들께 좀 관심 가져주시고 우리들하고 논의 과정이 없이 이렇게 일방적으로 충분한 어떤 협의 과정이라든가 이런 것도 필요하지 않느냐. 정법 시대는 개식용 종식이라는 그런 대전제는 찬성합니다. 다만 현재 사용 농가들이 있고 유통하는 상가들이 상인들이 있고 또한 그걸 필요로 하는 국민들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연착륙할 수 있도록 좀 더 우리 사회가 고민을 해야 하지 않는가 생각합니다. 이와 관련 마지막 보루 남아있는 것은 헌법재판소입니다. 헌법재판소에서 이번 헌법 소원에 대해서 좀 더 숙고해서 최소한 이 고민을 좀 더 많이 해서 일단 위헌을 받아들이고 위헌 심판을 받아들이고 좀 더 우리가 연착륙할 수 있도록 고민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오늘 출연해 주신 그 주영모 회장님께 감사드리고요. 앞으로도 우리 정법 시대는 개 사육 농가들이 연착륙할 수 있는 방안은 없는지 고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관련 필요하다면 토론을 개최를 하고요. 이 과정에서 좀 더 우리 사회의 목소리가 반영될 수 있도록 해서 헌법재판소가 합리적인 방안을 도출해 낼 수 있도록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